안녕하세요. 저희 베트남 여행 많이 다녀와가지고. 네네. 반미도 팔아주세요. 그거 맛있죠? 네. 반미 먹으려면 이게 그거... 원래 북쪽에 남쪽에서 먹는 게 맛있거든요. 남쪽이면 저기인가? 호치민족. 다낭 미치잖아. 호치민. 호치민족이. 아. 거기는 이제 오리지널로 먹어야 맛있더라고. 아, 거기가 오늘 오리지널이구나. 네, 제가 다낭에서 먹었거든요. 영은 별로였어요. 아 진짜요? 네, 오리지널 아니에요. 아. 이게 오리지널 먹으면은 우리 한국에 있는 빵들은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에요. 아, 그래요? 아, 재료가 틀린 건가? 네, 달라요. 우리 말하자면은 옛날 식으로 방식대로 그렇게 하게 되고. 아. 다 집에서 직접 하는 거라. 아. 진짜 맛있어. 아, 그럼 네. 집이 호치민 그쪽이세요? 저 호치민도 있고 다낭에도 있잖아요. 아. 우리 다음에는 호치민으로 여행 가요. 음식 먹으려면은 남쪽으로 먹어야지. 그 위쪽 올라가면은 약간 중국 영향으로 받아서. 아. 응. 어, 10,000원짜린데? 아, 네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일단은, 와, 비주얼이, 뭐, 어마어마하네. 와, 한 입 먹어볼까요? 엄청 맛있는데? 준비물은 식빵 그리고 야채 쓴 거 계란, 치즈, 버러 야채하고 섞어줘야겠죠. 힘들어 편집하기. 원래 손으로 버무리는 게 제일 좋은데 젓가락으로. 일단 그냥 먹어야겠다. 와. 어떠냐?